대한민국의 바다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개최된 폴란드 MSPO 2023에서 상당히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표면적인 금액만 무려 3조 2천억 원에 육박하는 폴란드의 신규 잠수함 도입 사업, 통칭 오르카 사업에 대한민국이 매우 유력한 도입 후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MSPO 2023에 방문한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직접 대한민국 부스를 찾아 3,000톤급 잠수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경청했는데요. 현대의 잠수함은 단독으로 항공모함을 격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체계입니다. 게다가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의 경우 그 은밀함과 파괴력으로 극강의 전략무기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잠수함의 성능 수준은 해당 국가의 해군 전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비교적 짧은 잠수함 역사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수중전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잠수함에도 관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세계 최정상에 오른 대한민국 잠수함의 도전장을 던진 나라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는 SLBM 탑재 잠수함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물리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이 나라가 어디인지 다들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북한과 러시아의 잠수함 동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핵공격이 가능한 이른바 전술핵 공격 잠수함 건조 소식을 공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김군호 경홍함에는 SLBM 발사관 10개가 달려 있어 북한 의중거리 SLBM인 북극성 장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의 핵무기 개발 속도를 보면 장기적으로 핵어뢰까지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게다가 조선중앙통신은 해군 전력 전환기에 도래를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다며 향후 기존 운영하던 잠수함들도 같은 형태의 공격형으로 개조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김군호 경홍함이 북한 핵전략 무기의 새로운 표준이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해 보이는데요. 이처럼 불과 일주일 사이에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제야말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잠수함 보유 수량만 따져도 세계 6위에 달하며 과거에 비해 전력이 급상승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독자적으로 잠수함 탄도미사일인 SLBM을 개발했으며 세계 7번째로 SLBM 발사 시험에 성공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현재 잠수함은 K-방산의 수출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국제방산 전시회이자 폴란드가 주관한 MSPO 2023에서도 한국의 3,000톤급 장보고 3 배치2가 참가 국가국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현재 오르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폴란드 측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장보고3에 대한 폴란드의 관심을 대한민국과의 방산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인사치레로 폄하하지만 재래식 전력의 천병에 서 있는 잠수함을 고작 외교 관계 때문에 선택하는 멍청한 나라는 없습니다. 장보고3 배치2는 AIP라고 하는 공기분료 추진 장치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디젤 잠수함으로서 기존 잠수함 대비 약 3배가량 긴 잠항시간을 자랑합니다. 또한 수직발사 SLBM 탑재가 가능한데요. 대한민국은 이러한 잠수함 기술을 바탕으로 약 7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전 세계 잠수함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폴란드, 캐나다, 인도 등이 모두 대한민국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꽃길만 펼쳐져 있다고 여겨지고 있던 이때 북한의 기습적인 중형급 전술핵잠 김군호 경홍함의 진수 소식은 적잖은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행보 역시 불안감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양국의 무기 거래와 식량 지원 문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포탄과 미사일 등의 수요가 부족한 상황으로 북한에서 해당 군사물자를 공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각종 첨단 기술 이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북한 의지는 이미 이전부터 관찰되어 왔던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이미 2021년 핵추진 잠수함을 5대 전략무기로 공표하며 개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데요. 비록 핵공격이 가능한 재래식 잠수함이긴 했지만 이번 김군호 경홍함 진수식에서도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핵잠이 자신들의 대미 협상 능력을 높여줄 것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성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재래식 디젤 잠수함은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무리로 부상해야 합니다. 월등한 성능으로 세계 최장 잠항시간 기록을 경신한 장보고3도 3주가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액잠은 적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잠항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기습적인 공격도 가능합니다. 이미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 발사 능력을 갖춘 북한으로선 욕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에 공개된 김군홍 영웅함의 경우에도 대형 4개, 소형 6개의 발사관이 달려있어 총 10개의 SLBM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SLBM의 위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5년부터 SLBM 발사를 시험해왔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역시 1년 전인 2014년부터 그 징조를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북한의 잠수함 장착용 수직 발사관 보도에 진위어부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2015년 잠수함에서 수중 사출되는 SLBM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즉,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된 것인데요. 다만 당시로서는 북한이 SLBM 기술을 완전히 갖추는데 수년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다소나마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북한은 자신들의 기술 수준을 증명이라도 하듯 꾸준한 시험 발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실전용 SLBM으로 평가받는 북극성 3와 전술 SLBM인 화성 11 그리고 과거 북극성 5보다 덩치를 키운 대형화 SLBM을 추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북한 SLBM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안보에 있어 방심만큼 위험한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찍부터 북한이 SLBM을 개발했다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SLBM에 전술핵 탄두를 탑재할 경우 북한의 주장대로 바다에서 핵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즉, 한국은 물론 주일 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 중인 로미오급 잠수함 역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공격형 잠수함으로 개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SLBM은 이름처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로 이른바 상호확증 파괴를 대표하는 무기체계로 꼽힙니다. 잠수함의 특징이자 장점인 은밀성 덕에 추적이 어려워 보복 공격이 핵심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때문에 SLBM 탑재 잠수함 개발은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의 공통적인 의지였고 SLBM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즉 SSBN은 전 세계 6개 국가만이 보유 중에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그들이 말처럼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완성했고 공표한 대로 잠수함의 동력 체계까지 바꾸게 된다면 전 세계 7번째의 SSBM 보유국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SSBM 보유는 비단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세계를 위협하는 독극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다행히 대다수의 전문가는 북한이 자랑스럽게 공개한 김군홍 영웅함이 정상적인 운항은 불가능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김군홍 영웅함은 기존 로미오급 선체를 개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배수량 1,800톤 규모에 불과한 로미오급 이 선체를 억지로 늘리면서 함교의 크기와 길이만 늘어진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에서 선체의 직경을 그대로 둔 채 길이만 늘리는 증가 설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선체 연장이 수중앙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수압은 보통 10m당 1기압씩 높아지는데요. 재래식 잠수함의 평균 작전 심도는 200에서 300m에 달합니다. 그런데 선체 직경은 그대로 두고 단순히 보여주기식으로 크기만 키우기에 앞뒤로 잡아내린 김군홍 영웅함 형상으로는 이 압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가 지난 2021년 북한이 1,800톤급에 불과한 로미오 선체를 기반으로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첩보가 나왔을 때도 비웃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잠수함 선체를 잘라 연장한 후 땜질한 정도로는 SLBM의 발사 충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김군홍 영웅함이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능이 저열하다고 해서 김군홍 영웅함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무늬만이라고는 할지라도 북한이 핵공격이 가능한 재래식 잠수함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그것만으로도 우려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또한 과거에 그랬듯 수년 내 전력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잠수함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찬가지로 잠수함뿐이라는 건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보유대수로만 따지면 세계 6위의 잠수함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물량으로만 따졌을 때 세계 4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잠수함 전력이 북한보다 한수 아래라는 건 아닙니다.
현재 약 70척으로 파악되는 북한의 잠수함들은 소형 잠수정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애초에 잠항 능력과 은밀성이 중요한 잠수함의 특성을 고려하면 성능에서부터 게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잠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함정이 받는 수중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고 승무원 탑승을 고려하면 잠수함의 내외부 압력차는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잠수함 건조에는 고장력강이 필요하지만 이는 일부 선진국만 보유한 기술입니다. 김군호경홍함이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할 것이라 추측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한데요. 즉 북한은 침도 200에서 300m를 넘는 깊이로 내려갈 수 있는 고장력강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김군호 경홍함 역시 수십 년이 된 선체를 재활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장보고급 잠수함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이며 배치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보고 3 배치2는 수상배 수량 3,600톤급의 AIP 탑재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으로 은밀성이 뛰어나고 수동 작전 능력과 탐지 능력이 뛰어나며 SLBM 탑재가 가능해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중인데요. 여기에 장착되는 SLBM 역시 발사대, 즉 잠수함 선체의 손상 위험과 발사 위치 노출 우려가 높은 핫런치 방식이 아닌 콜드런치 방식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사 위치를 숨긴 채 이동하면서 발사한다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콜드런치 방식으로 개발된 한국형 SLBM은 수면 아래서 발사한 미사일이 수면 위로 올라가 점화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미사일 점화 시 발생하는 열로 잠수함 선체가 손상될 일이 없게 됩니다. 이미 한국은 SLBM 수중 발사 장치 개발에 나선 상황으로 올 12월엔 시제품 제작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수중 사출 시험을 진행한 후 장보고 3 도산 한창호급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북한과 달리 한국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도 현재로선 희망사항일 뿐이죠. 반면 북한은 점점 무시할 수 없는 상대가 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밀착 역시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김정은이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얻을지 정확히는 알기 어렵지만 현재 추정되는 내용들만으로도 충분히 걱정할 만합니다. 최악의 가정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잠수함을 개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데요. 결국 대한민국은 대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사이에 북한은 예전처럼 무시할 수 없는 상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방심한다면 북한의 추월을 허용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